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요. 네. 이거 우리 아빠가 직접 재배한 거야. 아 진짜? 사과? 뭐지? 썸머 키친인가? 썸머 키친. 그래서 엄청 셔. 썸머 키친. 그래서 약간 상큼한 게 먹고 싶었어. 아침에 사과 먹으면 좋은데 우리 맨날 사과 먹었거든. 근데 지금 사과 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못 먹고 있어. 니네 아빠도 사과 아직도 하시나? 아니 우리 아빠 다 접었어? 그게 똥이 아니야. 맞아. 뭐지? 유산균 먹었어? 응? 공복에 먹어야 돼 유산균. 유산균. 먹어볼까? 이게 제일 많이 된 거고 이게 중간 저게 안 한 거. 아. 3단계. 3단계야? 맛있다. 나 이거 먹을래. 나 이거. 나 이거는 너무 끌리더라고 이게. 야,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여기가 진짜 유명하더라. 무슨 해변에 있는 떡볶이집? 어, 갔다. 여기 내일 점심 때 갈래? 오늘 갈까? 어. 그래. 떡볶이 맛있다. 무밀. 오늘. 설거지 열심히 하시네요. 제 업무. 어, 업무야, 업무. 과업이죠. 과업? 과업? 업무? 약간 경솔한 말 아니야? 과업은 과업이 뭔데? 나 입술 색깔 있어? 갈색 아니야? 입술 좀 좋아했어. 약간 유튜브에 나오는데 입술 좀 더 발라야지. 유튜브 아무도 안 봐. 이거 뭐야? 빨간색이야? 분홍색. 분홍색 안 발라. 핫핑크. 핫핑크 안 발라. 왜? 나 안 맞아.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이 아니야. 나 웜톤이어서 이런 거 안 맞아. 여기서 가깝대 숙소가. 아니면 시장 가지 말고. 가지 말자. 그거 복잡해. 어 여기 그냥 그쵸. 그래, 마, 여기서, 마트 가서 그래. 사가지고. 아니 거기서? 피서지다 피서지.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오는구나. 이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에 이렇게 몰려있네요. 근데 맛은 기본으로 가고 인테리어도 중요하다. 그치 그치. 여기 여기 저희는 이제 차로 가고 있습니다. 차 타고 여기서 3분 거리인 숙소로 갈 거예요. 근데 나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지? 이거 없기 때문인가? 저 원래 이거 뚱뚱하다는 말 기준이 뭐냐?
약간 뭔가 이렇게 딱 겉. 싸움 잘할 것 같은데. 어, 내 덕분에 네 유튜브 구독자랑 조회수 높아지겠네?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높아진다 해. 내 새끼 손톱을 걸게. 새끼 손톱? 야, 나 못하겠다. 잘 가. 안녕. 지금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. 나를 버리고 가다니. 3시 반쯤에 자서 지금 6시, 6시가 다 돼가요. 그래서 아니라니까? 내가 아, 30분만 자야지 이랬는데 4시 반? 30분은 깨졌어 우리. 그러니까. 근데 너무 잠을 많이 잤습니다. 지금 어차피 쉬러 온 여행이기 때문에 푹 쉬어서 이제 카페를 갈 거예요. 아, 배불러. 배가 터질 것 같아. 별 정도야? 응. 많이 약해졌네? 그러면 지금 치마가 안 맞아가지고 치마에 지퍼가 안 올라가서 지금 이 바지로 바꿔 갈아입었습니다. 뭐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었어? 진짜 어이없네. 출발! 온더버튼. 온더버튼이라는 카페로 갈 거예요. 오늘 약간 주차 운들이 좀 좋네. 응. 여기 카페가 진짜? 많다. 야, 여기 카페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. 밖에는 너무 시끄럽고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? 응. 여기 완전 바다뷰야, 바다뷰. 습기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. 맛있겠다. 이거는 일회용 컵이 아닙니다. 텀블러. 아, 텀블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따 다 마시고 뚜껑 받아갈 거예요. 이거 이 컵이 컵 들어가지 않나? 내가 이거 소개팅 하면 얘기해달라고. 알까?
아이스크림 먹을 거야? 그래? 난 이거 먹어야지. 고르바. 아, 진짜 나랑 맞아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. 왜? 나 진짜 좋아하는데. 고르바.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. 왜? 응? 그냥 안 먹고 싶은데? 나 안 먹어. 먹어. 일단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? 진짜? 컵라면 살까? 어, 좋아. 뭐 먹을 거야? 이게 다야? 그러게. 간장이랑 슈슈 양념치킨 콜 다 됐는 거 이거랑 그것만 시켜. 이거랑 치즈볼. 치즈볼. 오 진짜 치즈볼. 치즈볼이나 양념 감자 가나? 치즈볼. 치즈볼 하자. 네가 주문해줘. 응? 나 전화번호 못쓰겠다. 나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, 나도. 나도 못해! 이게 뭔지 알아? 옛날에 진짜 잘했거든? 근데 결혼하고 못한다? 뭔지 알지? 아, 니가 해줘! 니가 이거다. 뭐? 나 이거다. 나 무섭단 말이야. 전화번호 못쓰겠어. 어? 전화번호 못쓰겠다고. 아, 나 전화 못한단 말이야. 미친 거 아니야, 진짜. 나 무서운데? 알겠어. 내가... 정리해. 저거 가져가야겠다. 아 내가 할게 그냥. 알았어. 여기 주소만 알려줘. 아 나 이런 거 원래 잘했는데. 도장 어디 시켜 근데? 어? 어디에 시켜? 어디에 뭘 시켜 근데? 아 진짜. 한 마리 반반반 치킨이요. 알겠습니다. 치즈볼도 추가해주세요. 야 지금 완전 난리 났네? 집중호우로 서울이랑 이런데? 진짜? 야 여기에 서점도 되게 많대. 아날로그 서점. 어 우리 가자 내일. 서점 여행. 나 좋아해. 나 그런 거 옛날 서점 막 이런 거. 어, 우리 내일 가자. 들렸다 가자. 그래? 여기 다 속초 아니냐? 속초 가깝잖아. 동화 서점 차로 13분. 어느 땅 서리. 모두가 앞일을 모르는 거라 했지만 넌 내 앞에 다 보였지. 난 너에게 전부가 되고 넌 나의 유일한 질문이 됐지. 모든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난 너의 마음을 찾았었지. 우린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다 생각했었어. 너는 제일 멀리 있을 것 같을 때 바로 내 옆에 서 있었고 너의 두 눈은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나한테 말해줬지. 벌써 생을 함께하고 우리 서로 몰래 서로가 되어 있었어. 우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기 시작했고 꿈을 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우린 알아가지. 언제부턴가 너가 괜찮아? 이거 나 사랑니 봐라. 대박이지? 이거 심지어 하나야. 하나 쪼갠 거야. 아 진짜 끔찍해. 아팠나? 겁나 아팠지. 아 진짜. 도울까?
이게 여기 박혀 있었어? 대박이다. 아니 다른 이는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뿌리가 너무 튼튼한 거야 사랑이가. 의사가 뭐래? 의사가 열심히 뽑아줬지. 치킨이 도착했습니다. 어? 치킨 치즈볼도 시켰어요. 아 여기 숙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치? 여기 약간 일석한 좀 아쉽지 않아? 여기는 한 달 살러 와야 돼. 너무 예뻐. 참 책은 이렇게 많이 가져와 놓고 읽진 않은. 얘 이거 지그재그로 뿌리라는데 뿌린다? 그래? 풀렸어? 뭐야?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? 치킨을 먹어봅시다. 치킨. 아, 먹고 자고 먹고 자고. 원래 여행이 그런 거지. 건전아 짠. 짠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여행 팀에서 힐링은 했는데 독서는 못했다. 나 했는데 니 뭐 한 5분 읽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부지럭부지럭 끄다 5분 읽고 맛있다. 목소리가 다 녹은데? 진짜 맛있어. 이거 뭔 소스야? 카프로라 소스. 그런 거야, 먹방. 먹방? 떡게 좋아했지, 떡게.